안녕하십니까. 꾸러기 이상배 정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 저희 멤버 김민재 씨의 몰카인데요. 민재가 네. 돈을 너무 많이 밝히잖아요. 그래서 민재에게 샴푸 광고가 들어왔다고 뻥을 준 뒤 최대한 오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렇죠. 민재도 괴롭히고 우리 영상도 올리고 몰카다고 일석이조. 부위 잡고 매부 잡고 호랑 찍고 까지 잡고 밥 잘 쓰는 옆집 누나는 손예진이고 돌다리들 두드리면 아프고 꾸러기 민재야 민재야 영상 찍자. 영상 찍자. 우리 꾸러기 꾸러기 영상 찍어야 돼. 카메라 뭐야? 지금 이제 영상 찍고 있는 거야. 민재 내 말 잘 들어? 찍어. 잘 들어. 우리 광고 들어왔어. 진짜 대박이야. 대박. 진짜야. 샴푸 광고 들어왔어. 샴푸 광고. 나한테 전화 안 왔어. 아니야 캐라시스 광고 들어왔어. 진짜로. 진짜. 상호 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부장님 영상 보더니 오 얘네 좀 괜찮다고 광고 한번 써보자 그랬어. 얼마인데? 샴푸가? 계약 아직 모르지니까 우리가 재밌게 올리면 그 사람이 보고 이게 너무 재밌으면 계약을 우리 계약해준대. 1년 계약 좀 돼준.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유력해. 이거 언제까지 올려야 되지? 오늘까지 올려. 오늘까지 올려야 돼서 네가 지금 사줘야 돼. 빨리 지금 너 이제 차 사야지. 언제까지 힐리스 타고 다닐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캐라시스는 저리 가라. 지금부터 사용하는 캐라시스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 이 친구는 제가 광고를 하고 나서부터 판매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거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힐릭스 안 타고 자동차를 타니까요. 이거를 한번 쭉 짜갖고 머리에 착하는 순간 아이고 깨끗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머리도 금방금방 자랍니다. 뒷머리를 김병지처럼 멋있게 기르고 싶다 쭉짜갖고 뒷머리 딱 하는 순간 깨끗. 페이스북 같은 데서 광고하는 그런 것들을 낚이시면 안 되고요. 캐러시스를 꼭 사용해주세요. 괜히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제 뭐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민재야 광고. 안녕하세요. 저는 캐라시스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라시스 요정이지요. 나랑 머리카락 가지 않을래. Nope. 사랑 캐라시스 요정이 다시 왔습니다. 요즘 엑소 노래가 좀 유행이죠. 엑소 노래. 캐라시스 쪽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기회야. 캐라시스니까 지금 머리가 어떤 것 같아요? 캐라시스니까 얼굴이 겁나다 와요. 여러분들 샴푸할 때 꼭 바로 감아주셔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다 빠진다. 이제 너 아 씨 뭐야 뭐 하는 거야 광고 민자 진짜 아, 마지막 광고 광고 다 왔어. 민자 광고 정말 우리 부자 되자. 민자 대박. 민자 광고 민자 우리 스타 되자. 아까 찍었잖아 마지막 광고 진짜 마지막. 민자 죽겠다. 민자 광고라니까. 야 우리 화이팅하고 이제 마지막 광고 찍자. 굿 러 이
가자 민재야 우리 부자 되자 민재야. 광고주한테 한 마디 광고주. 저희에게 광고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매워. 얘들아 안녕. 너희는 샴푸 못 쓰니? 너희도 역시 캐릭터를 쓰는구나. 난 너를 사랑해. 그 광고 찍자. 어, 광고 찍어야죠. 맞지? 열심히 해서 찍은 자 이거 사실 뭘까요?